안녕하십니까, 호승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세희입니다. 다른 아시아권 드라마? 다른 아시아권. 예전에 그 꽃보다 남자 중국판인가 봤던 것 같은데. 저는 일본 조금? 드라마. 아, 노다메 칸타빌레 막 이런 거 있잖아. 노다메 칸타빌레요. 그런 거 봤었어요. 맞아. 오, 나 너무 아시아권 드라마 많이 봤다. 아시아권 드라마의 러브 씬. 그러니까 아 진짜 그치. 중요하네. 맞아, 중요하긴 해. 러브 씬이 우리 조회수 2위에 올라와 있어요. 아 그래요? 아 어떻게 러브 씬 또 제가 좋아하는 분야죠. 태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저 러브 씬 찍고 싶다고. 아 러브 씬 막 찍고 싶다. 보고 싶다. 그 러브 씬 영상 찍고 싶다고. 찍고 싶다 뭐야? 러브 씬 영상 찍고 싶다. 그치. 시선이. 아 근데 엄청 애기 같이 생기셨다. 설렌다. 너 약간 좀 애기 같이 생겼으면 좋겠다. 형님. 어머. 뭐야? 그 노래 무슨 일이야? 머리만 잘 말려주다가 왜 그렇게 돼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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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그 시간은 지나는 태고, 그 지나는 잠깐만 나도 무슨 일이야? 잠시만요. 되게 청순청순하고 아니야. 귀엽게 생겨가지고 되게. 여기 이게 무슨 일이야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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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잠시만요. 아니 이렇게 귀 빠지게 해도 되는 거예요? 아, 소리가. 머리 말려줘. 소리가. 소리가. 어머. 여기 쪽쪽 소리 다 나. 어머, 어머, 어머. 아니 무슨 고등학생처럼 생겼으면서 왜 저래요? 반전이네. 어머, 어머. 자 흔들지 마. 어머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저 미세한 컨트롤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어머, 아 끝났어, 끝났어. 어, 이 태국 처음 너무 센데? 어, 잘생겼다. 원볼트. 뭐? 원볼트. 뭔 소리야, 색깔. 아, 깜짝이야. 일본 간다. 일본. 자, 일본 조심해야 돼. 일본도 조심해야 돼. 어, 나 그냥 저렇게 안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 뭔가. 치마 안겨있는, 근데 포대기에 쌓이는 거야? 뭐 베스트 포지션. 아니야, 치마, 치마. 임신하셨나? 임신하셨네? 그치? 좋네. 이런 거 보기 좋네. 아니, 여기 아닐 수도 있지. 잠시만. 아, 임신이 아니네. 임신 안 하네. 임신 안 했잖아. 아, 그러니까 옷이. 그러니까 임신 안 하셨지만 임신을 준비하실 수도 있잖아. 근데 이거 너무 약간 좀 상콤. 막. 어머 저 무조건 저기 안에 들어간다고? 아 근데 너무 귀여워. 귀엽다. 그러니까 약간 진짜 커플 같은 느낌이 확실히 난다. 저기 안에 들어가? 키가 저기 안에 들어간다고? 아, 어머 잠시만요. 약간 여러 가지 곳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건가요? 그러니까, 어. 뭐라고 잠깐만?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. 아, 알았어. 要这样喝才行. 어 이거 아까 우리 그거 아니야? 길라임 씨. 길라임 씨? 우리 정말 찍었던 거 둘이? 왜 여자들은 묻히고 묻지? 아. 너무 차가워. 원래 먹는구나. 지랄하고 참. 근데 그 말 있잖아. 어? 우리도 예전에 아이리스 사탕 키스 있잖아요. 아니 어른이 지금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어른이 없잖아. 뱉고 다시 한 거지.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끼다. 끼쟁이다 끼쟁이. 아, 아 싫어. 아, 싫어. 근데 거기서 뽀뽀를 할 생각을 한 남자도 좀 대단한 거 아니야? 아 이거 이제 캐치를 한 거지. 어 이게 사인이구나. 어, 사인이구나. 아 오케이 오케이. 오 진해. 벌써 진해. 야, 여기는 약간 좀 뮤직비디오 같은데. 약간 느리게 뮤직비디오 같다. 즐기고 약간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구나. 사실 이러면 안 몰라. 뭐라셨어? 안 돼. 우리 이러면 안 돼. 이런 건가? 아니야. 괜찮아. 아, 다시 하는 건가? 아니 안 돼. 그러면 안 돼. 근데 여자가 손을 먼저 잡고 아, 있는데. 내가 아니야. 괜찮아. 안 돼. 자기야 이리 와. 그러니까 아니야. 어, 아. 자기야 이리 와. 포지션이 안 좋아. 다시. 자기야 이리 와. 아 이거는 좀 양호하다. 그치? 나 되게 아름답네요. 이거 좀 아까 전에 센 거로 봐가지고. 어 태국. 머리 말려줘. 아, 소리가. 어. 그 마지막에 한국 거랑 한번 보는데 어. 여러 번이 꼽은 제일 기억에 남는 캐스팅 뭐였어요?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김비서, 아! 박서준 씨랑. 박서준, 야 미쳤다. 박서준 씨랑 어? 그 김비서, 네네 박민영 미쳤다. 씨 키스 장인이거든요. 박서준 와. 씨가. 저 영상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씬까지 나와? 너무 야한 거지. 약간 되게 로맨틱하게 에로틱한. 너무 잘생겼어. 미쳤다 진짜. 아, 내 박서준 씨 너무 잘생겼다. 미쳤다. 왜 내가 옷 푸는 게 이게 슥 벗기고 하는 게 프로야. 이게 프로야. 프로야. 선수야. 어 봐봐, 많이 해보셨어. 푸는 거 봐. 박민영 씨도 자연스럽게 스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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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서 조끼 어, 어. 고수인 거 알지? 둘 다 소치. 둘 다 고수야. 봐 목 다 저거 남자들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저 이 싹 감싸는 요거 이거는 남자 여자 둘 다 완벽합니다. 서준아 가자. 서준 씨. 아 이거 푸는 거 봐. 그래. 포지션 눈빛 봐요. 아 근데 저렇게 누웠는데도 저렇게 이쁠 수가 있나? 오! 어머! 서준 씨! 아 이 자세 봐 자세 이렇게 눈빛 말도 안 된다. 뭘 알아. 어 어떻게 저렇게 눈빛이 저렇게 오! 사랑했어요? 사랑했어요? 저도 사랑해요.
저도 사랑해요. 저도 사랑해요. 이렇게 푸는 거 이거 따면서 맞아 깍지 잡는 것까지 모범 답안 모범 답안입니다. 모범 답안. 나보다 어리게 생겼으면서 반전 매력이 아주 뿜뿜하시더라고요. 침대 이불이 막 조금씩 움직이는데 오 당황 많이 했어요. 우리 막 아 움직이지 마 말라고, 움직이지 마 이러다가 태국, 노 딱 붙는 거 아니에요? 오 태국 다시 봤어. 와 태국 인상 깊었어. 태국이 아 이건 비하가 아니라 필리핀 스타일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너무 느려요. 아 느리긴 안 되시나 봐요? 아, 빨리빨리 하지만 느려요. 아 빨리빨리 탕탕탕 이거예요. 오케이 여기까지. 아, 네 저희가 오늘 아시아권의 러브 씬들을 같이 봐봤는데요. Yeah. 굉장히 다양한 아시아권 나라들이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.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랑 그리고 댓글로 더욱더 인상 깊었던 이 러브 씬들을 저 적어주시면 또 모르죠 또 찾아올지도. 뭘 찾아와? 다시 이 영상을 찾아오시죠. 제발 우리 또 찍게 해주세요. 그리고 저희의 유니크 영상을 또 보고 싶으시다면 꼭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! 다시 뵐게요. 많은 사랑하세요. 안녕.